산중턱에 위치한 작은 집 한 채. 아직 공사 중인 이곳은 그녀의 새 보금자리가 될 장소입니다. 아, 여기 이제 그 겨울에 우리가 살 집이야. 지금 새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 짓는 거지 새 집은 아닌 것 같아. 이 집은 조순정 씨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고자 했던 꿈이 담긴 장소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살기 위해 만든 그녀만의 작은 공간이죠. 나무로 따뜻하게, 그러니까는 숯가꾸기 하고 나머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에너지로 사용하고 겨울에, 그러니까 공간이 크면은 그런 소비가 엄청나니까 그 조그맣게 정말 춥지만 않게 살려고 이렇게 조그맣게 짓는 거예요. 이 집에서 뭐 되게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그냥 겨울에는 가만히 들어앉아서 책 보고 그냥 또 교육받으러 가고 사람들 오면 만나서 차 마시고 그런 거. 방 두 칸으로 이루어진 작은 오두막. 언뜻 평범하고 소박해 보이는 집이지만 이곳에는 작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돌하고 흙하고 나무하고 세 가지만 갖고 짓는데 이게 제일 빨리 자연으로 돌아가. 내가 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갖고 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근데 돌, 나무, 흙. 이 집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와서 가장 빨리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재료들. 어떤 불순물도 더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장소인 것이죠.